큐 액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끔 이제 저기 멀리서 지금 취재 중이거든요. 네, 근데 잠깐 비명 소리 들리시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저런 상태면 비명 질러도 되죠. 네. 지금 취재 중이어서 인정합니다. 네, 지금. 그나저나 제 이름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아버님. 오빠에서 아빠에서 아버님으로. 삼남매 오빠.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래요. 어떻게 뭐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추석, 뭐, 차례도 잘 지내고 왔고, 잠을 조금 못 자서 그런데, 어떻게 시어님은 잘 지내셨어요? 아, 저야 뭐, not bad. 오케이. 뭐, 명절이 다 그렇죠, 뭐. 네, 그래요. 네.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은 좀 놓이네요. 네, 뭐, 이번에 차례를 지내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추석 차례 처음이시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내는데 할머니가 자꾸 일어나시려고 하셔서. 봤더니 화가 나 계시길래. 네. 우리한테 화났나 했더니 할아버지랑 좀 싸우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 겨우겨우 말리면서 차례 지내고. 예.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좀 분위기 싸했겠네요, 그래도. 자꾸 이제 할머니 쪽 그 지방이라 그러죠. 네네. 제사 지낼 때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쪽이 촛불이 있는 곳이었어요. 네. 하필 초가 자꾸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할머니가 들썩들썩 하시니까. 그래서 순간 모두가 움찔했었습니다. 저 왜 저러지? 어떻게 신기하다 진짜. 와. 아무튼 오늘 들려주실 사연은 어떤 사연이죠? 오늘은 이제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기도 하셨던, 제가 이런 걸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지, 그로 인한 조금 후유증? 까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액션 주시죠.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다 아실 텐데 이 귀신을 본다는 것은 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죠. 어떤 계기인지 뭐 무당이 말하듯이 사주팔자에 귀문살이 있던지 귀신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너무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특별한 나머지 이제 자신이 겪은 이야기에 공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받지 못하고 표출되지 못함에 미치기도 하고요. 나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들은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소리와 현상들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인도와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보이고 느껴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계기로 무너지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보이고 느껴내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와 무너지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아주 어릴 적부터
저는 이제 보이고 느끼는 것이 참 많았어요. 이것들은 이제 저에게 일상이었고, 한편으로는 저를 이제 저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들곤 했었죠. 뭐 이를테면 몽유병도 있었고요. 도로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이거나 그런 일도 있었죠. 게다가 저는 또 혼자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서 향도 피우고 제사를 지내기를 한 5살, 6살 때부터 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집안 제사 자체가 1년에 한 20번 정도 있었던 때라서 제가 그런 제사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름 제대로 진짜 술까지 이 술잔에 채우면서 갇혀서 했었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이 보이고 느끼는 것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겪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산을 다니면서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1년에 한번 저를 산에 데리고 가서 초를 피우고 오시곤 하셨어요. 그게 한 4학년 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따라갔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었어요. 왜 초를 피우러 그 산으로 가냐고. 조금 이름 있는 산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 기운 좋은 산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러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가 아직 떠있던 시간에 택시를 타고 할머니와 저희 할머니 친구분과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산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산을 진짜 안 좋아해요. 이 산에 가면 특별히 더 이것저것 막 보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벌레도 정말 많았거든요. 벌레 진짜 싫습니다. 당시에는 이래저래 뭐 제가 보이는 게 있더라도, 느끼는 게 있더라도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또 보이기는 많이 보였던 터라서 병원 신세도 많이 졌었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가 많이 보이는 곳은 제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산을 진짜 잘안 갔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막 산에 가재 잡으러 가고 도롱뇽 잡으러 가고 했었는데, 그거조차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별 거리낌 없이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이제 할머니들과 내려가는데, 온통 돌밭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굴처럼 되어 있는 곳에 흔적들도 많이 있었고, 켜져 있는 초도 꽤나 있었었고, 몇몇 군데에는 돼지머리도 있더라고요. 약간 굿하듯이 징소리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들렸었던 것 같고요. 도착해서 할머니께서도 이제 가지고 오신 조금 크기가 있는 초를 꺼내셔가지고 불을 붙이셨어요. 한 12개? 그 정도 붙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한 거는 초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게나마 막걸리랑 몇몇 가지 음식들을 놓고 몇 시간을 절도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저 역시도 할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절도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밥도 먹으면서 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부터 이상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다른 잡다한 보이는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돌 위로 아지랑이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무럭무럭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개도 아니고 진짜 작은 연기인데 신기한 건또 어두워도 눈에 보이는 그게 뭐 특별히 이렇게 빛이 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몇몇 군데에서 피어나는 게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이제 그 신기한 것도 몇분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할 것도 없고 억지로라도 눈을 붙이려고 이제 초 앞에서 친구분이랑 대화 나누는 할머니 옆에 제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어느새 안개가 엄청 끼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안개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저희 위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매, 저 위에 구름이 우리 위에만 있어요. 라고. 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도 눈길 한번 주시지 않고 그냥 절 토닥여 주시면서 어여 자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시해서 봤습니다. 진짜 홀린 듯이 계속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안개가 서서히, 진짜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안개 정체는 혼백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혼이랑 혼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혼은 자아가 있는 거고, 혼백은 자아가 없는 거고, 그것들은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혼백이었습니다. 술을 진짜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혼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이제 혼백대로 보고 있는 저를 뒤로 할머니들께서도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잠이 들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좀 홀렸던 것 같아요.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은 혼백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 위압감에 눌린 것처럼 정말 꿈쩍도 할 수가 없었고 쳐다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말하더라고요. 조금 나이든 아저씨 같은 목소리에 전라도 억양이었는데 제가 있던 곳은 경상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전라도 억양을 쓰시더라고요. 아야, 아무 걱정하들 말고 자라. 근데 저 안개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제가 말을 하자가 그 아저씨가 진짜 정말 호탕한 게 이렇게 웃으시더니 저들 신경 쓸거 없어야 네 옆에 나가 있어 줄라니까 걱정하들 말고 어여 자. 참 별거 아닌 말인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말에 힘이 느껴져서 긴장도 풀리고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떴고요. 초를 봤는데 제 이름이 적혀있던 초가 꼭 꽃처럼 녹아서 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언님 방송에서 나온 적 있죠. 신기하게 타들어갔던 초. 성모 마리아처럼 타들어갔던 초. 천사처럼 타들어갔던 초. 근데 제 것은 꽃처럼 녹아내렸던 초였습니다. 할머니께 이제 그 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초를 보시고는 좋은 의미라면서 올한해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내려왔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네, 솔직히 모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저에게 이로운 존재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을 무시할 수 있었고요. 저의 몽유병 증상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싹 사라졌었거든요.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20대 중반 때 저희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가족이었어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제 모두 함께 살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었고 아버지는 그런 대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늘 밖에서 일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 손에 자랐죠. 그런데 특히 큰어머니는 저에게 매우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암투병을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하셨던 저희 큰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고 의식도 잃으시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꽤 호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통화도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자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사자를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들렸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그 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면서 이제 단 한 번도 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제가 원망하거나 싫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만큼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저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딱히 종교가 없었는데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터라 뭐 경험하는 게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여지없이 3일 뒤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첫날 제가 기억하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사람이 정말 슬프고 괴로우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고모의 모습을 찾으려고 온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평생을 통틀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는 조금 거슬릴 만한 것들조차도 엄청 선명하게 보이고 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여지없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어쨌든 저 역시 이제 정신이 없었고 다만 이제 큰어머니를 한 번만 더 뵙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스스로 파장을 열어놨으니까 그때 제법 많은 것들이 붙어왔어요. 이 제밥에 눈이 멀어있는 영가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영가까지 적어도 한 여섯 정도는 저한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여럿이 붙어왔고 그럼에도 이제 제가 상석을 비우지 않고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뵙습니다.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이라 이제 만질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뵙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생기를 잃고 기어버린 본인의 머리맡에 서서 그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입관을 하시고요. 영정사진을 마주한 채 제가 앉아서 울고 있으니 제 앞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쭈그려 앉으시고는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 너군 누나들 잘 부탁한다. 웃으시면서
저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가시는 걸음에 족쇄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힘들고 슬펐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나의 특별함은 저주가 아닌 진짜 복이구나. 그런 짤듯짤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순간을 위해서 더욱 민감하게 보고 들었다고. 그래서인지 그전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도 없었고, 들리는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으며, 주변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부정한 기운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기력을 다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후유증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근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뒤의 내용에는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저 자신과 제 친구가 모두 위험한 일에 빠졌었던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공감을 해요. 근데 부러운 부분도 있네요. 충분히 공감은 하고 부러운 것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보는 게 복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보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있다는 건 복이죠. 복이라는 그 거는. 마지막 한 번을 위해서 온 기력을 쏟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그니까요. 아직까지도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 그리고 또 우리는 못 보잖아요. 또못 보고 뭐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뭐 완벽한 건 없겠지만은 뭐 애틋함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범띠들이 뭐가 있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긴 한데, 이게, 남의 아픔을 이미 이렇게, 위로 받았습니다. 남의 아픔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네요, 정말로. 왜냐면 내 아픔이 슬픈 걸 아니까, 남의 아픔도 슬프다는 거를, 알죠. 그래서 뭐라고, 감히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항상 저는 이런 사연 들으면 되게 먹먹해요, 우리가. 우리 사연자분도, 우리 제보자분도,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로 참잘큰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제 괜찮잖아요. 그죠? 네, 아주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상황도 변화가 많았고, 예, 그런 아픔들 덕분에 뭐 지금 이 순간까지 올수 있었던 거니까. 시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그럼요. 누군가는 겪게 될 일들이고 또 우리가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아무튼 그막또 이번 주한주잘 보내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로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네, 그럼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